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7월 시험 대비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에 나왔던 문제들 풀어보고 채점 기준 명확히 하면서 7월 시험 대비 완벽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시켜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1입니다. 자, 파트1 이렇게 디렉션이 나오죠. 이 파트에서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자, 이렇게 나오죠. 45초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이렇게 두 문단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채점 기준 봐보겠습니다. 발음 억양. 이 두 개만 중요합니다. 실제로 채점할 때 PR, pronunciation, 그리고 intonation, IN 이 두 개로만 채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문 소리 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공부하실 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계속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뒷팔트가 막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걸 공부하실 때도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공부하셔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이 두 개로만 채점을 합니다. 자, pronunciation에서는 강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절이 중요하죠. 자, 이거는 제가 강의로 한 강의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공부해 주시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고 내리고는 토익스피킹 내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점은 다 여기서 돼요. 쓸데없이 이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유형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광고문을 광고처럼 읽을 수가 없고요. 일기예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강세 제가 정리해드린 단어 내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음절 제가 강의로 간단히 정리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정확히 채점 기준 익히신 다음에 편하게 공부해주시고 시험장에서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 이번 6월 달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에는 안내문과 광고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날씨 그리고 날씨 안내 방송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단어들 보시면 제가 드렸던 리스트 안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세 정리해드린 거 있죠? 그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강세 같은 거. 강세가 잘못 들어가면 다른 단어가 되죠. 다른 단어가 되지만 강세 하나 틀렸다고 감점하진 않습니다. 감점하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드린 리스트 정도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 에는 안내문 방송 또 출제가 되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광고 여행 정보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단어들 다 제가 정리해드린 단어고요. 자, 여러분 토익스피킹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올리고 내리고죠. 자, 여러분 접속사나 전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매회 출제가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여러분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뭘 의미하죠? 그 문장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If you do something 하고 올려 읽고요. 문장이 덜 끝났으니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 그 다음에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는 거. 여러분 감점은 다 여기서 나갑니다. 6월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려 읽을 거 내려 읽으면 바로 감점. 내려 읽을 거 올려 읽으면 바로 감점입니다. 자, 다음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more information 올려 읽고요. 문장이 덜 끝났으니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 통해서 제가 계속 맥 연습을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고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Part 1 절대 감점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도 내가 만점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뒷팔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묶을기 가보겠습니다. 자, Welcome to. 자,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어떤 단체나 뭐 상호명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주어라고 부르는 부분, 목적어라고 부르는 부분, 보호라고 부르는 부분 묶어 읽죠. Thank you for visiting.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나 상호명이 나올 겁니다. 자, here is 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나 상호명이 나오는 거 묶어 읽는 거 잘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쓸데없이 끊어 읽기라고 접근을 해버리시면 이게 너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절대 동일하게 끊어 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묶어 읽기 그리고 올리고 내려 읽기 그리고 강세까지 주시면 감점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열식도 매회 출제가 되죠. A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B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C하고 끝났으니까 내려 읽는 거 매번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5주 준비 시간 동안 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어디서 올려 읽는지, 어디서 내려 읽는지, 네, 이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점 다 여기서 당하고요. 이거는 토익스피킹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11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이디어 박스 공부하시면서 문장 끝 내려 읽으시는 거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파트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3번, 4번 사진 두 장을 묘사하죠.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30초. 자, 이렇게 두 장을 묘사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진 묘사가 되겠고 채점 기준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아주 디테일한 문법, 수동태, 문장 개수, 복문 사용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part 1, part 2 문단 읽기, 사진 묘사는 둘 다 low level task예요.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점수를 주려고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물론 낮은 레벨 태스크긴 하지만 여기서 감점을 많이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내가 억지로 수동태를 집어넣으려고 그런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헷갈리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냥 아주 평이한 문장, 제가 적어드린 그 정도 표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장 개수 채점자가 세고 있지 않습니다. 세고 있지 않고요. 복문, 뭐 접속사를 활용한 복문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사진 전체 묘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들로. 자, 그럼 그 표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월에 나온 사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에는 공장, 라운지, 길거리 사진이 출제가 되었고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상점, 사무실, 도서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사진이 출제가 되었고 세 번째 주에는 사무실, 야외 창고, 그리고 창고, 야외 시장 창고 사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도서관, 공원 사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건 없네요. 굉장히 어렵지 않았고요. 자, 생김새 동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석이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어느 사진에서나 나오는 기본 동작. 어느 사진이나 봐도 서 있는 사람은 있고요.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머리도 색깔이 있습니다. 맞죠? 플러스 그리고 장소 불표현. 여러 만의 교실 사진이 나온다라면 어느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몇 개 없습니다.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발표를 한다. 이게 끝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공원이면 조깅을 하겠죠. 운동을 하겠죠. 전화도 할 수 있고 개 산책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강의 두 개로 녹여드렸는데 이 정도 표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넘어가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낮은 레벨 테스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뭐 showing their backs to the camera, 뭐 뒤를 돌아보고 있고 talking on the phone, 전화를 하고 있고 sitting on a bench, 벤치에 앉아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게 낮은 레벨 테스크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만점 받기 쉽다 그랬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쉬워요. 해석이 안 되는 거 없고 모르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리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초간만 잡아주시면 감점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제가 30초간을 잘 잡기 위해서 이런 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찍힌 사진부터 중심인물, 그리고 주변인물. 네, 중심인물은 뭐 머리카락, 옷 입은 거, 동작까지 가셔야 되겠고 주변인물은 뭐 공통된 동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느낌 가셔서 어떻게 30초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 틀을 드렸습니다. 이 틀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하셔도 만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만 학생분들 만나보고 이렇게 좀 첨삭도 해보고 상담도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네, 쉬운 방법 따라가 주세요. 자, 그럼 사진 한 장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 meeting room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자, what I notice first in this picture is a woman, 여잔데요. With short hair, 짧은 머리를 한 여자입니다. She's wearing glasses, 안경을 끼고 있고 and black jacket,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She's standing and talking about something, 서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Next to the woman, 그 여자 옆에는 some women are sitting, 앉아있고 listening to the woman, 그 여자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 배경 가보겠습니다. 자, I can see a big table. Table 보이고 some paper on it. 페이퍼가 그 위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in the background, background를 보시면 I can see some frames and slide. 네, 프레임이랑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They look serious. 아무래도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쭉 읽어주시면 30초가 안 걸립니다. 30초가 안 걸리거든요. 한 23초가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덜 말씀하셔도 만점이 나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5번, 다음 5번, 6번, 7번입니다. 5번, 6번, 7번. 5번, 6번은 15초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7번은 30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문항별로 3초 준비 시간이 있죠. 3초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나왔는지. 자, 6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 정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7번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7번만 가져와도 탑픽은 보이기 때문에 5번, 6번 유추할 수가 있죠. 아, 물론 시험장에서 순서는 5번 나오고 문장 사라지고, 6번 나오고 문제 사라지고, 7번 이렇게 출제가 되긴 합니다. 자, 태블릿, 컴퓨터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5번, 6번 추측을 해보면 언제 마지막으로 샀고, 어디에서 샀고, 누구랑 주로 하며, 얼마나 자주 하며, 언제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죠. 자, 사탕 가게 고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탕 얼마나 자주 먹냐. 자, 이런 건 저희가 다 다루었던 문제들이 됩니다. 자, 호텔 고를 때 고려하는 점 마찬가지고, 체육관 고를 때 고려하는 점. 여러분 집 주위에는 체육관이 몇 개나 있나요? 얼마나 자주 가나요? 가장 가까운 체육관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갔고, 친구랑 갑니까? 뭐 이런 것들 출제가 됩니다. 자, 세탁실에서 가장 필요한 곳, 큰 도로 vs 작은 도로,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수강할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뭐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네요. 보통 강의는 막 cooking class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아무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짐 딱 보시면 아, 5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겠다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체육관이 당신의 동네에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두 개씩 묻기 때문에 두 개 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볼게요. 자, I believe, 내 생각에는요, there are, 있습니다. More than 10 gyms in the area. 자, 10개가 넘는 gym이 있어요. They are around, 그것들은 10 minutes away, 대략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From my place, 우리 집에서. 그래서 몇 개가 있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10분 거리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었습니다. 두 개 다 대답됐죠? 자, 6번 갑니다. 자, 가족들이 체육관에 갑니까? Why or why not? 뭐, 안 가든 가든 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가는 쪽이 사실 좋아요. 7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자, my brother goes to the gym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매일 갑니다. 내 동생이. He's fat. 네, 여러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And trying to lose weight. 살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답 됐죠?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 체육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뭐 영양학적 조언, 그룹 운동 교실, 퍼스널 트레이너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게 여러분 30초 동안 대답하시는 건 이게 제일 긴 거거든요. 우리 8.1은 그냥 문단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고, 사진 묘사는 떠있는 사진 쉬운 편으로 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게 30초간 여러분의 답변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5번, 6번, 7번 전부 다 3점 만점이에요. 여러분 3점 만점은 뭘 의미하냐면, 3점 만점은 만점 받기 쉽답니다. 만점 받기 쉽다. 네, 이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고 30초 감을 좀 잡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가 나오는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팁을 드리고 있어요. 자, 내가 고른 보기 말고 나머지 보기는 중요하지 않다로 발화량을 또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7번만 따로 아이디어 박스를 드렸는데요. 뭐 물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서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시험 공부량 부담을 좀 줄어드리고 이제 3점 만점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번 아이디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7번 대답하셨는데 좀 찝찝한 상태로 넘어갑니다. 내가 잘 못한 것 같아. 감점 당한 것 같아.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왜냐면 이건 3점 만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아주 불행하게도 감점이 됐어도 여러분 레벨과 점수는 11번에서 정해집니다. 계속 가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많은 분들의 점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이죠.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다 사실 아닙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I think group exercise classes are necessary. 이거는 뭐 그대로 떠 있는 표현 읽어주시면 됩니다. For a new fitness center, 새로운 체육관에 First off, 우선은 Many people don't like to work out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들만 자기네들끼리 혼자 하는 거 싫어합니다. They prefer to work out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좀 경쟁적인 환경에서 Where? 그 경쟁적인 환경은 People are more motivated. 더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다음은 이제 8번, 9번,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분석 문제인데요. 자, 이 문항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표가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정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 45초가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8번, 9번, 10번이 진행되는데 10번은 두 번 여러분 대답 두 번 문장을 들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해요. 자, 그리고 8번, 9번은 15초 답변, 그리고 10번은 30초 답변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표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45초 준비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된다. 그리고 노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노테이킹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실 듣기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문제가 화면에 안 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뭐가 나올지 한 두 개, 세 개를 뽑아보시고요. 9번에서 뭐가 나올지 두 개, 세 개 뽑아보시고 10번에서 뭐가 나올지 두 개, 세 개 뽑아보시면 그 안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 6월에 나온 표입니다. 우리 클래스 스케줄이 나왔고요. 표의 상단 부분, 클래스 네임, 타이틀, 그리고 데이 타임, 티처. 자, 보시면 여러분 대략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45초 준비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 분석을 하셨고요. 자, 8번은 수업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돈을 냅니까?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정보가 되겠죠. 전형적인 8번 문제입니다. 표의 상단 정보. 첫 번째 스케줄이 뭐고 마지막 스케줄이 뭐냐 이런 것들 여러분 뽑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이 9월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전형적인 9번이죠. 잘못된 정보 주고 여러분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9월이 아니라 10월부터 합니다. 올바른 정보까지 전달하시면 되고요. 자, 10번 네이처에 관련된 거 다 말해주세요. 그래서 클래스 보시면 네이처가 주제인 거 혹은 여기 teachers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선생님이 하는 거 다 알려주세요. 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express an opinion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 레벨과 점수는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정해져요. 자, 준비 시간이 45초, 답변 시간 60초입니다. 1분 동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월에 나온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원이냐 지역 대학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비교한 거는 처음인데요. 처음인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른 거 말고 나머지는 별로다라고 하시면 돼요. 난 지역대학교를 고를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만약에 견학을 간다라면 필드 트립을 가면 동물원이 좋으냐? 로컬 칼리지가 좋으냐? 당연히 칼리지가 좋아요. 왜냐면 인스퍼레이션, 인커리지먼트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다. 플러스 동물원은 별로다. I feel bad. 기분이 안 좋아요. When I see animals in cages. 갇혀있는 동물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얘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았고요. 자, 계속 시간적인 여유가 미래에 더 있을 것이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Shop online 됐고, anytime, anywhere. 이거는 뭐 강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되고 뭐 사실 우리 transportation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이디어 많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에는 유적을 볼 것이냐 산책을 할 것이냐. 저는 산책을 골랐는데요. 산책 아이디어로 썼습니다. Healthier, 그리고 relieve stress and get some fresh air. 그대로 쓸 수 있고 만약 유적을 보시면
박물관 쪽으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Work on many things 아이디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작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점. 이거는 뭐 작은 수업, 큰 수업. 우리 예전에 많이 다뤄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장점을 굳이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럼 작은 수업의 장점으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뭐 focus도 충분히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class participation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 tuition까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Tuition is cheaper. 그리고 have a strong sense of community.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함께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풀어주실 수 있고 자, 다음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뭡니까? 그래서 빨리 배우는 능력, 팀 작업 이게 사실 같은 말로 다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풀었던 문제고요. 네, 팀 작업 한번 가보겠습니다. Ask for help and learn a lot from others. 다른 사람한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자, 일을 빨리 배우는 능력을 산다라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이걸 productivity 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자, 박물관의 장점, 뭐 박물관을 갈 것이냐 충분히 work on many things, useful information, 아이디어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월달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 새로운 회사랑 오래된 회사 자, 이게 뭐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급여는 동일하다. 급여랑 뭐 benefit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사실 원래 이렇게 두 개로 풀면 오래된 회사가 당연히 맞겠죠. 자, 근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한번 새로운 회사로 한번 골라서 풀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work on many things.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겠고 그 경험 때문에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그대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보시면 여기 전문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같이 풀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6월에 나온 문제까지도 풀어봤습니다.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11번이고요. 우리 토익 스피킹은 결국 직장인들이 보는 시험이죠. 직장인분들 혹은 예비 직장인분들 물론 그룹은 예비 직장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학생분들이 시험 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장 배경으로 정말 많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직장 아이디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사업, 기술의 발전 네, 문제가 계속 또 출제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물은 뭐 직장이랑 연결될 수 있어요. 직장에 있는 인물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나오냐면 뭐 가족이나 뭐 행복의 조건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이나 자, 혹은 뭐 선생님, 존경하는 인물, 부모님 이렇게도 이게 세 개가 가장 큰 축입니다. 우리 6월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나머지 아이디어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 많이 붙여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익 스피킹 공부하시는 방법 유일한 거는 입에 많이 붙이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고 가장 좋은 자료, 아이디어 박스를요. 소리내서 보통 아이디어 하나당 세 문장씩 있어요.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눈 감고 읽으면서 입에 붙이시면서 이게 어떤 문제에 적용이 되겠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읽기부터 표 분석까지는 감점을 당하지 말자. 정확한 채점 기준으로 네, 강의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 11번에는 아이디어 싸움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8월 시험 대비 강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